개그맨 유상무 씨에 관한 소식인데요. 오전 8시경에 한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유상무 씨는 술에 취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하는 거고, A씨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최대웅 작가님은 혹시 그 카톡 내용 보셨나요? 충격이 컸습니다. 기법이에요. 그래요?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장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90% 이상을 보조한 사람이 그렸고, 이건 좀 도가 지나쳤죠, 사실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영화 VIP 시사회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조영남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갔느냐, 누구의 초대를 받고 갔느냐. 두 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좀. 박시현 씨가 결혼 생활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제 이혼 사유는. 좀 알려주세요. 기자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을 얻으라 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유난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풍문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홍진영 씨, 오늘 풍문쇼. 어떤 뜨거운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 주 뜨거운 풍문. 그 첫 번째는 개그맨 유상무 씨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지난 18일 오전 8시경에 유상무 씨, 개그맨 유상무 씨가 한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상무 측에서 이거는 단순히 만취한 여자친구가 술 취해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유상무 씨는 술에 취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하는 거고, A씨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씨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일단 A씨는 지난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유상무 씨와 함께 있었고, 그때 한 모텔에 투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해서 도망쳤다, 그래서 신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의아한 게, 여자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그런 대해서 A씨가 해명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은요, 일단 유상무 씨가 술을 마셔서 피곤하니까 자신이 좀 잠들 때까지만 곁에 있어달라라고 해서 모텔까지 동행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강유룡 기자님. 네, 이게 이제 차체로 신고됐다가 그 A씨가 네. 이걸 또 시소를 했다가 또다시 번복을 해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했고, 경찰도 최초에 신고 접수를 받아서 진술 조사를 받았다가 다시 뭐 아까 우리 박현민 씨가 얘기했듯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취소하면서 다시 번복하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같이 모텔에 뭐 일단 CCTV로 자의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거예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유상무 씨의 성폭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상무 씨는 여자친구와의 합의할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서 아마도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A씨 같은 경우에는 18일 새벽 3시에 강남서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전 8시 반에 번복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신고 취소를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7시간 만에 신고와 취소와 신고와 이렇게 세 번 번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기로 했고, 이제 A씨는 정식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사실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됐는지. 과거니까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은 했다가도 취소하면은 공소권 없음을 내가지고 클리어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경찰이 아니면 인지를 했다면은 거의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좀 더
어쩌면 협박이나 회유에 약할 수 있는 여성이나 아니면 약자들의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무 씨도 절차는 다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이미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공무원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언론에서 나왔는데 본인들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있었어요. 연예계에도 꽤 많이 있었고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 현재까지 정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성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느냐 그리고 이 다음에 여자가 처벌 의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관계 후에 이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느냐 정도가 일단 굉장히 큰 그렇죠.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진술 외에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일단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근처에 뭐 인근에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확인했는데 적어도 일단 들어갈 때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이 들어갈 때는 뭐 강제력이 있거나 그런 강제력을 유상무 씨가 행사하진 않았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CCTV가 결정적 증거잖아요. 만약 들어갈 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이게 유상무 씨 쪽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약간 모순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한 계기에 대해 보면은 유상무 씨 측에서는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로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 CCTV 영상에서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형태로 보이진 않았다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뭐 그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술이 많이 취했던 상태라는 그래서 신고를 했다는 유상무 씨의 주장도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 CCTV 여러 개 뭐 하다못해 술집에서 나가는 것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CTV도 그렇고 당시의 상황이 만취해서 해프닝이다 이거는 유상무 씨 주장이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이후에 몇 가지 정황으로 보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최초 진술을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정액감정까지 했다는 걸로 봐서 그게 만취한 여성의 행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상무 씨의 입장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다면 최초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죠. 아니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상무 씨가 직접 입을 열었나요? 저는 유상무 씨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한 매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매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유상무 씨는 이렇게 한마디로 뭔가를 정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네네. 한마디가 해프닝이다라는 거였죠. 유상무 씨 주장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친구와 17일 밤에 여자친구를 포함한 친언니 그리고 지인들과 술을 한잔 했는데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서 어쩌다가 신고를 했다. 라는 주장이죠. 유상무 씨의 주장 그대로라면 이건 그냥 진짜로 술자리 해프닝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여기서 A 씨와의 주장이 엇갈리는 게 문제인 거죠. 일단 경찰 출동 이후에 유상무 씨의 해명으로 이렇게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하게 보였지만 A 씨의 주장은 이제 마음을 돌려서 결국 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A 씨의 입장은 유상무 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다 자신은 유상무 씨를 그대로 고소하겠다라고 한 거고 A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유상무 씨와 그냥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자신은 여자친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A씨가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또 고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유상무 씨와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친구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놓고 한다라도 아는 사이인 거는 맞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고에 대한 입장 자체도 뭐 사람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음주 상태였다는 것은 뭐 일관된 증언이니까 그 양이 많던 적던 간에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음주와 특히 이런 남녀 관계가 얽힌 이런 신고 상황에서는 몇 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거는 또 수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유상무 씨는 A 씨가 여자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유상무 씨는 이제 A 씨가 본인의 여자친구가 맞다면서 그 깨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번 사건 의혹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양측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또 한 가지 나왔어요. 뭐냐면 유상무 씨가 내 여자친구가 맞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SNS 문자 주고받은 거를 제출했는데 결과는 불리하게 나왔어요.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여자친구라고 했던 이 여자 A 씨가
유상무 씨가 3일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 3일 전에 SNS를 통해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라는 거는 일단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라면 진짜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여자친구가 아니고 만난 지 3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어쨌든 어떤 의도이든 간에 두 사람의 그날의 일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상무 씨는 이 A씨를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한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초대를 했대요. 그리고 녹화 후에 이 A씨의 일행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유상무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셔서 피곤하다고 했고 A씨를 모텔로 뭐 가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그것이 근데 불발. 거부가 돼서 불발이 됐고 거부하고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휘말리게 된 거죠.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날인가요?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두 사람이 며칠 동안 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그 두 사람의 실제적인 만남이 몇 번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또 이 경찰이 파악한 이런 사건의 경위가 지금 말씀 나온 이런 부분들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인 건지 아니면은 유상무 씨도 따로 뭐 조사를 진행을 해서 입증된 내용인지는 아직 명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럼 죄송한데 그 유상무 씨가 그분하고의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3일 전에 SNS로 처음 연락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SNS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 사이에 실제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문자로 계속 주고받았고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에 방청석에 초대까지 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또 A씨 말고 유상무 씨의 진짜 여자친구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진짜? 진짜 여자친구가 나타나면서 사건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 A 씨는 지금 입장을 경찰 외에는 일체 언론하고 단절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B 씨라는 여성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사실은 유상무 씨하고 이렇게 알고 지냈던 여자친구다. 이 여성분이 이제 A 씨와의 그날 사건을 보고 너무 기분이 나쁘다. 사실은 나하고 그 당일날 그 녹화 있고 술 먹는 그날 나하고도 만나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난다고 얘기를 했던 그날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유상무 씨와 B 씨가 어떤 대화를 나눴던 거죠? 둘이 연인 사이라는 건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그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그 메시지 내용을 이제 공개도 했는데 대략 200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떤 얘기가 주고받았다는 거는 확실해요. 사건이 벌어졌던 17일에서 18일 밤으로 넘어가는 그때의 카톡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면 B씨가 제출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유상무 씨가 A씨와의 술자리를 가졌던 그 17일이죠. 그날에는 B씨에겐, 그러니까 여자친구로 알려진 지금 그분에겐 미팅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후에 유상무 씨는 이번에 그 고소한 A씨와 그 지인들과 함께 새벽 2시 30분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A씨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B씨가 유상무 씨의 진짜 여자친구라고 한다면 진짜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유상무 씨와 B씨가 진짜 연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그것에 대한 뭐 메시지 역시 좀 보도가 됐는데 15일에 유상무 씨가 B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좀 보면 유상무 씨가 B씨에게 자기 여자친구라는 호칭으로 상대를 표현을 했고요. 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나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B씨에 의하면 유상무 씨와 B씨는 주말에도 만나기로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18일 오전에 뉴스를 보고 아주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카톡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이게 워낙에 사실 뜨거운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접할 수밖에 없었고 무려 댓글이 한 14,000개 이상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놀래긴 놀랬어요. 그렇게 댓글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체크한다기보다는 그냥 뉴스를 클릭했는데 숫자가 만 몇 천이라는 그 네모칸의 숫자가 보이길래 아, 이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다 봤어요. 저도 유상무 씨 기사를 다 보면서 댓글도 봤는데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사랑한다, 뭐 보고 싶다, 자기. 날 버리지 마, 자기. 이거는 정말 뭐 연인 관계가 아닌 이상 사실 힘든 얘기 아닌가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용 작가님은 혹시 그 카톡 내용 보셨나요? 아, 전 봤고요. 유상무 씨도 잘 알고 참 이게 사실 또 여자분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뭐 어떻게 단어 선택도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친이 또 있다가 밝혀지면서 유상무 씨는 이미 뭐 벌써 그냥 언론에서는 또 그냥 그 안 좋게 소위 말하는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죄인이 됐어요. 사실은 뭐 이거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남자도 그냥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여자랑 술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좀 도가 지나쳤죠. 사실은 훨씬 지나치고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유상무 씨가 이제 또 발뺌 아닌 발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판멸이 났으니까 지금 유상무 씨는 굉장히 불리한 거고 사실 이걸 좀 뒤엎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리하고 불리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 카톡 내용을 저도 이제 좀 보게 됐는데 여자분이 사실 몇 번에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참 그렇죠? 유상무 씨의 그 카톡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약간은 좀 이제는 좀 정말 진정성 있게 좀 나한테 다가와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것들이 좀 보여서 이분도 꽤 인내심을 갖고 좀 유상무 씨를 좀 정말 진정성 있게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상민 씨 얘기했던 것처럼 그 B 씨라는 이분은 진짜 여자친구로 나왔던 이분은 그러니까 유상무 씨가 말로만 사랑한다, 자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실제로는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잘 안 만나줬다든지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래저래 실망을 많이 가졌고 배신감 때문에 이거를 폭로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맞아요. 정말로 이거는 상상 이상이죠. 용서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용서가 안 되는 SNS를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SNS를 안 해야 돼요. 왜요? 아니 건강하게 그냥. 하면 돼요. 정말 SNS를 속 시원한 발언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이렉트 안 받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B 씨랑도 SNS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인땡땡그램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왜냐하면 사진을 검색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슨 취미 뭐 패션, 음식, 가는 곳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이미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거기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이미 다 머리에 인지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통한대요. 빨리 나도 거기 가봤는데 너도 갔더라 뭐 너도 어느 나라 갔었는데 나도 거기 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그 만남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받아요. 아니, 저도 많이 공감을 100% 하는 게 저는 박기민 기자님. 돈 빌려달라는 DM을 다이렉트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아요. 박기민 기자님, 그 정확하게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유상무 씨가 이런 그 만남 자체가. 그러니까 B 씨가 사실 유상무 씨, 지금의 여자친구라고 현재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B 씨 역시 유상무 씨를 만난 첫 장소가 그런 인스타 땡땡이었던 거죠. 그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연인으로 관계로 발전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사건이 터진 게 똑같은 루트라고 하니 아 이게 패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씁쓸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데 뭐 지금 사실... 아니 이게 다 아니, 그거라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김여성 기자님이 이 사건에서는 약간 이성을 잃으셨어요. 아니 근데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 난. 아 왜냐면 근데 이게 다 아니, 관계 자체를 다 폄하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교제가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연애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보증 팅이라는 얘기를 해요.
보증이 없는 거죠. 소개팅은 누군가의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도 싫다고 정확히 표현을 못하고 맞습니다. 관계가 헤어질 때 흐트러짐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게 보증이거든요. 맞습니다. 대신 신뢰는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이 있는 거죠.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대신 관계가 내가 이 사람이 싫으면 정말로 관계를 정확히 끊을 수 있는 엄청 장점이 있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무보증팅으로. 아 이거 진짜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치,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여자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뭐 어떻게 그렇게 만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만나봤어요. 오. 네, 만나보고 저는 사귀어도 봤어요 예전에. 대박. 실제로. 진짜?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카톡을 공개한 그 전 여자친구가 그 공개한 이유가 어떤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죠. 올렸다라고 했는데 네. SNS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네. 그렇다가 보면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추측도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SNS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친구들과의 개인 소통 공간에서는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라는 얘기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추적을 해서 만약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이건 정말 유상무 씨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죠. 끝나지 않는다. 더 이상 또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우려가 있다, 또 그분들은 또 SNS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또 피력을 할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하다가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실 방송이랑 이제 이 방송 녹화할 때랑 방송 나갈 때랑은 좀 시점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특히 이런 토크 프로 같은 거는 말을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텀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방송 나갈 쯤에 이게 어떻게 들불처럼 번질지 사실은 좀 걱정이 거죠. 됩니다. 문제는 가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건이 났을 때 약간 엇갈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도. 근데 두 번째 이제 진술이 피해자를 주장하는 여자가 나오면 좀 많이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명만 더 나오면 진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NS카야 씨도 사실 SNS에서 만난 여성과 그 잠자리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그 비정상회담에서 인기를 끌었던 방송인 NS카야 씨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또 여성들을 만났던 게 밝혀져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방송에서 거의 입 바른 말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유생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핫이슈였거든요. 아니 근데 여자는 엄마밖에 몰랐다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뭘 자랑이라고 그것도. 귀여운데요. 그런데 어느 날에 김승현 씨가 만든 개그인데요. 여자는 엄마밖에 몰라요. 그것도 아빠 소개로 알았죠. 이런 개그. 어쨌건 이 터키 출신의 방송인 NS카야 씨가 2014년 2월에 사실 이제 총각인 척 행세를 하면서 여자를 만났다는 게 퍼지면서 굉장히 큰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NS카야 씨를 만났다는 제보, 나도 같은 뭐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 10명 정도 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NS카야 씨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했고 한국을 떠나서 뭐 일정 기간 동안 터키에서 머물렀는데 다시 또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왔죠. 그런데 이 예능 프로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응답, 해명하는 것도 굉장히 재치 있겠어요. 재치 있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왜 총각 행세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결혼했다고 얘기도 안 했지만 총각이라고 한 적도 없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야라는 프로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분한 명이라고 알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엄청난 비난 여론에. 아니 그러면 유상무 씨도 그렇고 NS카야 씨도 그렇고 SNS로 만난 여성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잖아요. SNS가 문제네요. 결국에는 문제야, 문제야. 실제로 SNS에 뭔가 사진을 올리면은 뭐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많이 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안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연인이지만 이렇게 연락처를 달라고 문자가 온다고 선뜻 주는 것도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뭐 사칭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연인이 그냥 방송에서 하는 연인이지 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게 좀 위험할 수 그거는 이제 이지혜 씨가 잘 모르시는 거라서 제가 또 뭘 몰라요. 네, SNS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SNS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SNS를 통해서 사실 뭐 연예인들이 많은 소통을 하잖아요. 제가 이준석 씨도 사실 그 이준석 씨의 SNS를 통해서
뭐 이준석 씨가 그 소통의 장을 열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그쵸. 보고 해요. 사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준석 씨를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의견에 또 반대를 해서 또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활용을 하면 그쵸. 굉장히 그럼요. 좀 연예인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의 그 SNS 활동이 뭐 사실 SNS라는 게 이제 스타들이 평소에 약간 TV 속에 보면 좀 정제돼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SNS는 좀 라이프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내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친밀감이 있고 호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연예인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의심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SNS 사진 캡처해가지고 기사 내는 거 전부 다 소속사에서 전화한 거죠? 아니에요. 아, 기자들이 알아서 해요. 기자들이 그냥 해요? 그냥 나요. 네. 기자분들이 올라가고 칼같이 5분 만에 기사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냐면 팔로우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팔로우해놓고 저희들한테 확인 전 안 하고 일단 올리세요. 그냥 올리더라고요. 왜냐면 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매체에서 바로 또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올릴 때 우리 올리니까 네. 기사 써줘 그렇죠. 라는 매니저분도 계세요. 그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어. 저는 보면 거기 보면 특히 광고가 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기반으로 된 SNS다 보니까 그렇죠. 확실히 패션이라는 좀 광고 느낌 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연예인이 갑자기 뭐 귀걸이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느낌은 100% 제 생각에 의외로 좀 하는 게 아닐까. 그것도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예인들이 SNS 하는 거에서 이걸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로 그걸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기자들이 쓸 수 있도록 뭔가 이슈거리를 만들어주고 뭐 그림을 예쁘게 한다거나 아니면 특이한 어떤 장면을 준다거나 그러면 알아서 쓰게 되죠.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그 유상무 씨도 SNS 소통이 가장 활발한 연예인 중에 하나잖아요. 막 SNS로 막 이벤트도 하고. 맞아요. 네. 유상무 씨 같은 경우는 SNS의 명가함을 다 가지고 있는 분 같기도 한데 일단 SNS를 통한 깜짝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연예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팬들에게 SNS를 통해서 뭐 음료권이나 개인 소장품 아끼는 것들을 나누는 행동도 많이 했었고 또 선행도 SNS를 통해서 분명 한 것으로 전해져요. 뭐 유상무 잘생겼다 뭐 이 이벤트로 한 모티에서 받은 개런티 3천만 원 가량을 국립암센터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 5명에게 전달해서 훈훈함을 또 전한 바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유상무 씨가 좀 좋은 일을 그동안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고양시 저소득 아동들에게 그 따뜻한 영화 나눔 사업을 펼쳐서 현재까지 총 4회 동안 440여 명의 아이들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 겨울에는 고양시 현천동에 그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그 동료 개그맨 및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유상무 씨 출연하는 개그 프로를 함께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그맨들이 연습실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후배들이 이제 배고파도 돈 없는 후배들은 뭘 못 먹나 봐요. 그래서 양심 매점이라고 해놔가지고 이렇게 라면이나 뭐 이런 과자 같은 걸 다 사놔요.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양심껏 결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상무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후배들한테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선배들은 그걸 또 돈 내고 사서 또 다시 또 후배들 먹여주고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근처에 이제 회의실이 부족하니까 바로 앞에 또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결제로 크게 해놓고 후배들한테 너희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먹어라. 맞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을 살뜰히 좀 챙기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맞아요. 친구예요. 지금 유상무 씨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이 꽤 있잖아요. 예, 예. 이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되나요, 작가님? 뭐 저는 뭐 그 방송 좀 제작진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유상무 씨는 또 더군다나 개그맨이라 즐겁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걸 하고 또 최근에 새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뭐 제가 한 메인 작가도 만났는데요.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KBS에 나가야 되는 프로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 자체가 지금 밀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좀 당분간은 방송하기 좀 힘들죠. 현재 그 부분을 이제 통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예 네. 방송에 나가던 거는 통편집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네. 그 시간이니까 네. 나가지 않던 거는 그 첫 스타트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뭐 굉장히 아마 그 제작진들도 굉장히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마조마한 그 관계자가 이제 방송 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유상무 씨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유상무 씨의 어떤 그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네요. 들거든요. 유상무 씨의 사업에도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연예인은 사실 지금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인지도, 연예인의 그런 이미지나 인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유상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음악학원, PC방, 웨딩 사업, 뭐 빙수, 광고 사업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런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나오면 이 사업에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유상무 씨가 이제 한 거는 전문성보다는 이미지였거든요. 연예인이 그렇죠. 사실 다수의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추락이 직접적으로 사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PC방 같은 경우도 상무상무 유상무 해가지고 PC는 계속 켜놔야 된다. 대신에 내가 강연을 해주겠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런 걸로 상당히 이슈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신뢰를 얻고 이미지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미지 추락이 엄청난 그 타격이 될 겁니다. 근데 요새 워낙에 그 옹달샘의 맞아요. 멤버들이죠. 장동민 씨 그리고 유세윤 씨, 유세윤 씨, 유상무 씨 이들에게 좀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유세윤 씨가 저한테 원래 옹달샘 광고도 준비하고 있고 했는데 장동민 씨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랬죠. 광고가 다 취소돼서 좀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광고를 찍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찍었다고 해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광고 나갈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 더 큰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해야 되니까 오게 되니까 저도 유세윤 씨랑 촬영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장동민 씨가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지금 막 궁지에 뭐 그분도 지금 약물까지 드시면서 약 치료까지 하면서 굉장히 지금 심리 상태도 안 좋으시고 한 상태인데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유상무 씨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옹달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전이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은 학교 동기로서 좀 마음이 많이 그만큼 사실은 많이.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편에 서서 추측을 한다는 건 금물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까지 어떤 나온 내용 이 정도만으로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옹달샘 이 친구들을 개그맨 시험에 심사위원도 했고요. 이 친구들 신인 때부터 같이 했고 유세윤 씨는 제가 KBS에서 MBC 무릎팍도사에 추천도 했고요. 뭐 굉장히 애정이 각별한 친구들인데 그리고 매니저도 대학 동기고요. 맞아요. 또 유세윤 씨 뮤직비디오를 찍어준 분도 그 대학 동기 PD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정이 돈독하고 이 친구들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번복되는 걸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하자면 이제는 이제 또래에서 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좀 그 전문가에게 좀 이분들을 맡겨서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 해서 좀 이렇게 좀 한층 성장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계기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영남 씨의 주장에 의하면 90% 이상을 보조한 사람이 그렸고 한 점당 가격이 10만 원밖에 지불을 안 했다고 이건 좀 도가 지나쳤죠 사실은 투석사와 그런 갤러리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아 진짜 탈탈 털어야 돼 영화 VIP 시사회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조영남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갔느냐? 누구의 초대를 받고 갔느냐? 두 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긴 건가요? 다음 뜨거운 풍문은 뭐죠? 네, 최근 가수 겸 화가 일명 아트테이너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장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내 작품이고 내가 창작한 거지. 야, 캔버스 롤을 보냈는데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안 그랬죠, 그 사람? 택시 운전사가 80만 원 벌었는데 그 정도면 많이 준 거 아니냐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박혜민 기자님? 지난 4월에 무명화가인 송작가가 2009년부터 거의 이제 지금 최근까지 300여 점의 작품을 뭐 대리로 그렸다라고 제보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한 점당 가격이 거의 10만 원밖에 지불을 안 했다고 사실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엄청나게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춘천지점의 속초지청은 조영남 씨 소속사와 그런 갤러리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실시했거든요. 조영남 씨가 이 해당 화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시키고 그거 가지고 전시하고 판매를 했다면 뭐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송 작가의 주장에 대해 조영남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게 된 바로 직후에 제가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조영남 씨. 그런데 뭐냐면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림을 정말 송 씨가 보조자로 거의 99% 주장하는 것처럼 90% 이상을 보조한 사람이 그렸고 나머지 부분만 조영남 씨가 덧칠하거나 마무리를 해서 사인해서 팔았느냐 이건데 이 부분은 조영남 씨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요. 또 이 송 씨하고 조영남 씨가 만난 지가 벌써 8년이 됐는데 그동안 호영호지 하면서 너무 그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 그런데 이제 뭔가 누군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거다는 게 조영남 입장이고요. 그림값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림값이 예를 들면 한 점당 10만 원, 15만 원씩 그 대작을 해서 그걸 뭐 수천만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한 해명인데 실제로 조영남 씨 그림값은 미술계제가 물어봤더니 500에서 600 정도의 보통 한 50% 정도 크기면은 그 정도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림 호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근데 그림값이 자기 그림값이 수천만 원을 거래해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은 해명을 했어요. 실제로 화랑이나 이런 데서 그림 팔 때면 호가랑 실거래가 아주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조영남 씨는 호가를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작가님이 8년이나 함께 작업을 해왔다면 조영남 씨와는 관계도 굉장히 밀접했을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 알려진 건 없나요? 네, 조영남 씨의 그 보조 작가인 이분은 송기창 화백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송 작가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좀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가서 그 백남준 작가의 조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조영남 씨를 알게 됐고 그 귀국 후에 강남에서 조영남 씨의 작업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평소에 호영호제하면서 굉장히 허물 없이 지내왔다고 하네요. 두 분이 함께 작업한 시간도 8년이나 됐고 그쵸. 그리고 평소 사이도 좋았다고 하면은 이제서야 대작 논란이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송 작가가 직접 신고를 한 건가요? 오, 궁금해요. 이번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뭐 송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발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송 작가가 머무는 속초의 숙소의 주인이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기사화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 작가님은 또 조영남 씨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고 백남준 씨의 조수로도 활동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가들이 조수를 쓰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좀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영남 씨의 주장에 의하면 화가들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조수를 기용하고 뭐 왜 교수님들이 팀워크를 통해서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이 미술계의 작품을 완성하는데도 뭐 조수를 두는 것이 뭐 일반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진중건 씨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을 했었는데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개념 미술과 팝아트 그 이후에 그 작가는 컨셉만 제공하고 물리적인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이 꽤 일반화된 관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뭐 다소 이상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그게. 근데 이제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화가인 앤디 워홀, 팝아트 거장이죠. 뭐 그래서 그분도 100여 명의 조수를 뒀다고 하고요. 미국의 스타 작가 제프 쿤스, 이분도 작업실에 120여 명의 조수를. 현대 미술에 있어서 핵심은 작품의 컨셉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건데 이제 컨셉이 과연 어디까지가 컨셉이냐 이게 또 쟁점이 되겠죠. 조영남 씨도 저하고 인터뷰할 때 앤디 워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팩토리, 그러니까 미술 작업하는 작업실을 이제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공장을 두고 100명, 200명씩 두는 체계적인 화가도 많다. 나도 지금 송 씨 말고도 서너 명의 더 보조 작가를 쓴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미술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설치 예술이라든가 큰 조각물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기술, 손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의 오리지널 컨셉이나 이런 게 그런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는 거지 회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맞아. 부분 그다음에 조영남 씨 사전에 나는 조수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 저는 조영남 씨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봤어요. 직접 집에도 가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 고스톱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광 있잖아요. 되게 막 세밀하게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부분이나 이런 세밀한 거는 좀 다른 분들이 좀 해서 그것을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그 붙인 걸 가지고 이제 겉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만지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실제로 조영남 씨 집에 그 송 씨가 한 1년 정도 거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지인들을 많이 초대해서 집에서 예를 들면 희진 씨도 가봤다 그랬지만 희진 씨를 못 봤는지 모르지만 뭐 기자들이나 몇몇 인터뷰 때 갔을 때
그 송 씨가 한쪽 씨가 작업실에서 있으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 없이 작업하는 모습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수의 개념이라고 두는 거는 보통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 안에 작업하면서 아, 여기 덧칠 좀 해봐라 하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조수라고 하는 것이지 이번 사건에서 이제 조영남 씨가 작업을 진행한 방식이라는 거는 속초에 계시는 분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수로 보기보다는 외주를 준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격으로 오고 갔다는 얘기죠. OEM 같은 거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요.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조영남 씨 하면 사실 화투 그림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이 그림 시리즈의 그 컨셉은 조영남 씨 본인의 것이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조영남 씨가 이렇게 밝힌 거에 따르면은 오리지널 그림은 본인이 그리고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송 작가에게 보내주면 송 작가가 똑같이 그려서 다시 보내주고 여기에 이제 조영남 씨가 거치를 하고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은 본인의 것이 확실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조영남 씨가 조수와 함께 그림 작업을 한 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조계는 결국 이거를 사기 혐의를 이제 보려면은 나중에 판사가 이제 볼 때 뭘 보냐면은 이 구매한 사람들이 조영남 씨가 그린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걸 사느라 돈을 지불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피해자가 나와야지만 사기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매한 사람들이 이것을 넌 사기야 이렇게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법조계에서 조영남 씨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기죄를 적용한다는 얘기를 검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입증하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 부분도 좀 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사 중이니까 아무튼 조금 기다려보면 뭔가 이 추이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법조계 얘기를 잠깐 이준석 씨가 해주셨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지난 20일이었죠. 이제까지 이제 그런 대작을 판매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까지 조사된 게 10개가 넘거든요. 2009년부터 작업을 했다면 300여 점이 넘으니까 검찰이 이제부터 이 작품 모든 거를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가 끝나고 이제 피해자 수사까지 끝나면 뭐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영남 씨의 입지는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조영남 씨 하면 가수로서의 입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위상이 높고 많은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가창력도 있고 뭐 히트곡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그림도 그리면서 굉장히 작품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최하 뭐 300에서 500 어떨 때는 수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저도 실제 조영남 씨 그림을 사려고 조영남 씨 집에 가서 이건 얼마냐 다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제일 싼 게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낸시랭 씨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가격이고 이걸 또 이제 팬분들이 사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걸 사서 다시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그림값은 물론 조영남 씨 외에도 뭐 하정우 씨라든가 심은하 씨라든가 뭐 많잖아요. 이현우 씨도 있고 솔비 뭐 굉장히 많은데 연예인들의 그림은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작품성이라기보다는 연예인에 대한 인기도라든가 대중성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림값에 실제 객관적 그림값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지 뭐 예를 들면 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거를 그 그림값에 대한 평가로 보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아니 아까 좀 전에 뭐 연예인들의 그림이 뭐 몇 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던 거죠, 유석혁 기자님? 네, 이제 많은 아트테이너들의 그림이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그 하정우 씨 그림이 옥션을 통해서 1,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비 씨는 한 토크쇼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그림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실제로 보면은 중견 미술 교수의 작품이 그 100호를 기준으로 할 때 2천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계의 관행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과 어떤 다른 사람의 장점을 합쳐서 팀을 만들어서 한 곡의 음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본인의 어시스트라고 하면 음반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맞아. 나의 어시스트다, 뭐 어떤 그런 미술계 같은 경우는 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뭐 같이 함께 애써주신 우리의 뭐 어떤 이런 분들이 뭐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아직 아예 개인전이기 때문에 이건 100% 나의 그림이다라고만 표현을 하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음반 같은 경우는 앨범에 뭐 누구누구 작업 같이 피처링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미술 전시회도 팸플릿 같은 거에 이제 되게 그런 거를 기록을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된 송모 씨와 관련 이 부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처음 등장한 내용이라서 일반 대중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조영남 씨 그림은 전부 조영남 씨가 그린 걸로 알고 구입을 했고 알고 있었던 거죠. 관행을 전혀 모르니까. 그럼요. 그래서 관행이라고 무조건 그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희 작가들도 맞아. 충분히 막 아이디어맨까지 다 스크롤이 올라가고 하니까 비슷한 창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관행이라면 어떤 그림이 하면 누가 뭐 피처링 표시하듯이 그쵸. 누가 도왔다라든가라는 그렇죠. 걸 분명히 명시해서 네. 그분들의 권리도 좀 인정해주고 뭐 이러는 좀 약간 관행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그렇죠.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사실 창작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권리 주장의 이 소송이나 이런 사건들은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쵸. 줬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지 모든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어떤 그런 싸움에서 서로의 어떤 입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요즘 조영남 씨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조영남 씨는 라디오부터 하차를 시켰어요. 지금 라디오 시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셨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생방이나 그런 거를 이제 이어나가기 힘들어서 하차하셨고요. 각종 콘서트 뭐 이런 것들도 줄줄이 지금 취소하고. 사실 이번 그 조영남 씨가 이번 그림 대작 논란 직전에 네네. 전처였죠. 윤여정 씨의 영화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실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5월 12일이었죠. 그때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같은 할망이 윤여정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예요. 네. 근데 그 영화 VIP 시사회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영남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꽃다발을 들고 참석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같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87년도에 이혼을 한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혹시 뭐 두 분이 화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시선들이 있기도 했었죠. 한번 의문을 품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잦은 만남은 그렇죠.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그런 조영남 씨가 굳이 직접 윤여정 씨 영화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조금 정말 이게 두 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긴 건가요? 분명한 거는 네. 이게 왜 갔느냐, 누구의 초대를 받고 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VIP 시사회였으니까 네. 분명하게 알려진 바로는 윤여정 씨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간 건 아니라는 거죠. 오. 일단 이날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신 뭐 거예요? 거기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수 김종환 씨 그리고 네.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경실 씨 등과 함께 시사회를 관람했고 VIP 티켓 같은 경우에는 뭐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가 뭐 꽃다발을 들고 방문했다 이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영남 씨가 이렇게 윤여정 씨 시사회까지 가서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한다는 거는 뭔가 관계의 변화를 원하는 건가요? 이게 왜 갑자기 가셨을까요? 글쎄, 이게 쭉 이분의 그런 만남이 뭐 지속됐다거나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두 분이 이혼을 하고 수십 년간은 연예계 활동하면서 거의 마주칠 일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정말 조영남 씨를 거의 뭐 극도로 피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조영남 씨와 윤여정 씨가 네네. 만난 것은 딱 한 번 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 만난 것은 네. 그리고 조영남 씨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이혼 후에 처음으로 방송사 복도에서 윤여정 씨를 마주쳤는데 조영남 씨는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 윤여정 씨는 조영남 씨를 한번 보더니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그때서야 아 본인이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건 정확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를 좀 그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좀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모임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조강지처였던 이 윤여정 씨가 가장 그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실제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이혼하고 나서부터 자기가 그다음부터 계속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근데 이제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마음은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뭐 애틋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 뭐 마음속에 계시는 건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애틋함이나 고마움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늘 두 아이를 잘 키워줘서 늘 나는 나의 조강지처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조강지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기해서 50%가 윤여정 씨예요. 얘기하면은 아.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조영남 씨가 시사회장에서 꽃다발을 놓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윤여정 씨에게 그 꽃다발이 전달이 되었나요? 그 꽃다발이 어쨌건 참석이 본인의 초청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꽃다발도 전달이 안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사실상 좀 저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폭력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기사가 같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당사자들의 문제지만 어쨌건 제작사는 도대체 누가 할 이 VIP 티켓을 구해주느냐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했고 개추나망이라는 영화가 사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마케팅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 한 줄도 언급을 안 했어요. 윤여정 씨가 만약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싶고 만약에 두 사람의 정말 로맨틱한 내용으로 포장하고 싶었다면 같이 했겠죠. 영화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되게 좋은 내용으로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아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윤여정 씨가 이거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꽃다발이 그게 본인의 손에 전달되지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 좀 전달해줘라고 했더라도 윤여정 씨 성격이나 이제까지 그 정황을 살펴봤을 때 뭐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조영남 선배님 너무 팬이에요. 너무 아티스트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제가 만약에 여자 입장형으로 이제 윤여정 선생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아 조금 이렇게 용서할 수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로서는 아내였던 분으로서는 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윤여정 씨는 이렇게 최정상의 여배우라는 자리를 뒤로한 채 조영남 씨와 결혼해서 돌연 미국으로 떠났었잖아요.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딱 하나 사랑을 선택한 거죠. 예, 저는 윤여정 씨의 이런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배신당했으니 상처가 그렇죠. 이게 크죠. 그러니까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한 남자를 위해서 맞습니다.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잘 윤여정 씨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 배우였나는 게 저도 뭐 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여기 뭐 강 기자님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나겠지만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 아니 왜 가만히 계신 분을 그렇게 비슷하려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도 입으시고 지금 나름 빨간색이 오히려 더 원래 아이들면 이렇게 하나색을 우리 엄마가 이런 거 그렇게 입더라고요. 의문의 2패.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쉽게 하고자 이게 후배를 갖다 대면 안 되지만 70년대 뭐 김희선 요즘으로 따지면 김태희급의 미모 예쁠 뿐 아니라 연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스크린 첫 데뷔작 환여로 제10회 대종상 신인연기상 총영영화제 여우주연상 받고요. 같은 영화로 제4회 시체스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졌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고요. 뭐 세시봉에서는 당연 뭐 뮤즈 인기 많았고 뭐 영화에 보면 뭐 한효주 씨가 뭐 비슷하게 캐릭터를 갖고 나왔는데 굉장히 당차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름답고 그런 분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조영남 씨 같이 좀 자유로운 영혼과 결혼했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엄청 쇼킹했겠죠, 강 기자님? 그렇죠. 당연히 그랬죠. 조영남 씨가 가수로 인지도가 있을 때 윤여정 씨는 신인이었고 조영남 씨 군대 갔다 오니까 윤여정 씨가 굉장히 인기를 얻어온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윤여정 씨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조영남 씨를 선택한 거죠.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윤여정 씨는 공채 탤런트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TV 아주 잠깐 나온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윤잠깐. 윤잠깐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좀 많이 나오면서 윤쭉, 윤길게.
이렇게 뭐 별명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조영남 씨와 윤여정 씨 같이 만나는 그 기간에 조영남 씨가 군대를 갔다 온 사이 그 3년 사이에 대스타로 딱 뜬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세가 이렇게 동등하게 정말 연예계에서 3년이면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쵸,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톱스타가 된 이후에 관계가 멀어졌죠?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이제 당시 톱스타였던 윤여정 씨는 네? 정상의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히 한 남자에게 인생을 걸었죠. 진짜 멋있다. 이제 뭐 매사에 단호하고 사실은 가뿐한 성격이시죠.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조영남 씨가 굉장히 좋아했고 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아, 좋아. 성격까지 좋고 아름다운 재능 넘치는 정상의 여배우가 모든 활동을 접고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가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조영남 씨랑 결혼 때문이죠. 그때 1975년에 결혼을 발표하고 두 분이서 미국 시카고로 떠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조영남 씨와 결혼 당시에 윤여정 씨가 직접 이제 옷감을 사다가 며칠 동안 그 재단과 재봉을 해서 청초한 아이보리색 웨딩드레스를 완성을 했는데요. 그걸 입고 결혼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좀 뭐 여기에서 평소에 검소하면서도 좀 패셔너블한 그런 윤여정 씨의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멋있습니다. 우리 윤여정 씨는 정말 옷 잘 입으시는 패셔니스타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감각이 맞아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윤여정 씨 패션의 비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요. 네. 윤여정 씨가요. 그 배우 김민희 씨 있잖아요. 네? 김민희 씨한테 먼저 쇼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럼 김민희 씨가 옷을 쇼핑을 하면 똑같이 그걸 사시고 같은 옷 다른 느낌으로 입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김민희 씨 자체가 굉장히 패셔니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패션을 믿고 그거를 소화해서 입으시는 정말 남다른 어떤 스페셜한 그런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장난 아니다. 그 패셔니스타로 손꼽히는 김민희 씨가 고른 옷을 그대로 사서 입었는데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할 수 있다. 이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몸매로 봤을 때는 김민희 씨나 윤여정 선배님이나 비슷할 거예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옷 사이즈가 다르셨잖아요. 잘 맞는 맞아요. 거죠. 조영남 씨랑 윤여정 씨는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으로 올린 후에 미국에 정착을 했는데 이후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아들 두 명을 낳고 이웃 사람들 모두가 참 되게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가족이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가족인데 갑자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신 거죠? 이거는 조영남 씨도 그렇고 윤여정 씨도 그렇고 양쪽이 같이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조영남 씨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혼 이유는 물론 그 당시에 성격 차이라고 발표가 됐죠. 한참 지나서 20년쯤 지나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 바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제 솔직히 고백을 했고 사실 그 두 번의 바람을 피운 다음에 두 번째 백모 씨하고 결혼했었죠. 조영남 씨가 물론 네. 이 백모 씨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을 했는데 어쨌든 이 백모 씨 이후에도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서를 계속 있었죠. 조영남 선배님이 숨겨진 매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보통 조영남 선배님 외모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자분들이 막 그렇게 호감을 가질 호감 만한? 가질 외모는 아니죠. 솔직히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근데 뭔가 묘한 자유로운 영혼이라든가 뭐 말솜씨라든가 거기다 또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또 끝장나죠. 피아노 치시면 쓰러지죠. 예. 네. 그러니까 무장해제 하는 거죠. 저는 가장 큰 그 매력이 사실 집이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조영남 씨도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1위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낀다. 거기다가 내가 직설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매력을 느낀다. 아니 그렇게 봅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뭐 이목구비를 보고 외모를 보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고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을 보는데 맞아. 그만큼 뭐 이 조영남 선생님이 뭐 지적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특화된 분이시기 그렇지. 때문에 여자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유수경 기자가 보시기에 조영남 씨의 매력
아무래도 가수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약간 음악을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되게 화통하고 정말 여자들한테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매너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조용남 씨가 글도 되게 잘 쓰세요. 한때 이제 어떤 스포츠 일간지의 인기 칼럼을 쓸 정도로 굉장히 글솜씨도 좋으시고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셔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자들이 좀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가수들은요 노래방을 가잖아요. 끝나요? 끝납니다. 매력 발산. 마이크 잡잖아요. 끝납니다. 댄스 가수가 마이크 잡잖아요. 춤추면 끝납니다. 가창력 가수가 마이크 잡아서 노래하잖아요. 게임 오버입니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끝낸 남자 있나요? 아니 뭘 끝내요?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지금 가수가 노래 잘하면 끝나잖아요. 사실 조영남 씨가 그 신문에 기고할 때 담당이 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영남 씨 글을 제가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정리할 게 없을 만큼 맞아요. 컨셉이 완벽합니다. 글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영남 씨 존경하는 부분 하나가 저렇게 바쁘게 활동하면서 글도 이렇게 정말 기자들보다 훨씬 그러니까 기자가 글을 잘 쓴다고 판단하는 거는 어떤 그 기사를 전달을 하는 재미다 그러면 재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칼럼으로 한동안. 근데 이제 다시 윤여정 씨 얘기로 돌아가면 정말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윤여정 씨가 굉장히 마음 고생도 하고 아픔을 겪었을 때 유일하게 위로가 되셨던 분이 계시대요. 바로 드라마계의 대모 김수현 선생님. 김수현 작가님이셨습니다. 아까 윤여정 씨는 김수현 작가님과 뭐 편지, 뭐 녹음 테이프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해요. 윤여정 씨도 이혼하고 한국에 맨 처음에 돌아왔을 때 김수현 작가님이 자신의 작품에 드라마 이제 추천을 해서 출연을 했는데 어쨌건 사람들 시선에서는 김수현 작가와 친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뭐 낙하산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됐기 때문에 급했단 말이에요. 사정이 분명히 사정을 봐줬던 면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이제 좀 더 지금보다 사회가 보수적이었잖아요. 지금이야 이혼도 뭐 흠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료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제 아들까지 두 아들을 살펴야 하는 생계형 배우로 예전엔 주연급 배우였잖아요. 그만두고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전락을 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분 저 윤여정 선생님 이제 무릎팍 도사하고 보통 약간 편집이 어떻게 됐나 매니저들을 주로 보내요. 그쵸. 윤여정 선생님이 직접 오셨어요. 편집을 보시겠다. 그런데 평상시에 되게 무섭잖아요. 연기 같은 게. 그래서 저희는 큰일 났다 이거. 활짝 얼어서 봤는데 끝나자마자 늙은 사람의 잘못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을 못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 못하는 늙은이를 말 잘하게 표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맞아요. 브랜드 커피를 전 제작진에게 쏘고 굉장히 멋진 멋있네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윤여정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그 아까 최대용 작가님 그 프로그램 무릎팍도사에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도 저한테는 정말 후배들한테 많이 귀감이 됐던 게 원래 정말 주연만 맡으셨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힘들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셨을 때 단역부터 조연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정말 힘든 후배들한테도 뭐 저도 뭐 물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 그 선배님의 얘기가 그 말씀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뭐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만 한다면 그건 누구한테나 뭐 다시 성공이라는 것도 희망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예, 좀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여정 씨 참 마음이 단단하신 분이란 생각이 드는 게 두 아들을 참 잘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두 분 사이 첫 번째 아들은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네, 현재는 엄청 유명한 명품 브랜드죠. D 브랜드 사에 근무하고 계세요. 실제로 윤여정 선생님께서 칸 영화제에 갔을 때 당시 입었던 그 단아한 드레스가 아들이 이렇게 그 브랜드에 있던 거를 제공해 줬다고 해요. 멋있죠. 굉장히 윤여정 선생님께서 그 당시 굉장히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면 엄마랑 잘 맞겠네요. 얼굴을 못 봐가지고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관심 갖지 마세요. 맞아요. 아니 엄마가 예쁘시니까 얼마 닮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 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또 더 뉴욕 D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NIU 뉴욕엔 NIU와 콜롬비아인데 하나는 콜롬비아 하나는 NIU네. 이분 교육방송 나오셔도 돼요 이러면 진짜. 그쵸. 이분은 지금 유니버셜 산하의 힙합 레코드사. 아. 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근데 부모님을 닮아서 두 분 다 좀 이런 감각이 패션. 진짜 그렇다. 네. 브레인이랑 오감이 되게 살아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아까 나왔는데 콜롬비아 대학교가 진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학교 중에 뉴욕에 있어서 특히 인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맞아요. 그 가수 박정현 씨도 거기 그 나왔거든요. 뭐 미국에서 랭킹으로 따지면 5위 아니면 6위 정도 랭킹을 하는 거죠. 콜롬비아는 커피 아닌가요? 아니 여보세요. 콜롬비아는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아닌가요?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저기 센트럴 파크의 이스트 쪽에 100 몇 가로 올라가고. 아니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엄친아로 성장한 데는 정말 특별한 비결이 있지 맞아, 않을까요? 교육비법. 뭐 아무래도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성장한 데는 어머니 윤여정 씨의 뭐 특별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학금을 받아 이제 공부를 했던 수재였기도 했죠. 나중에 이제 시험을 쳐서 명문고였던 이화여고에 입학을 했고 대학교는 한양대학교 국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두 아들이 엄친아로 장성하는 동안에 조영남 씨와의 만남 전혀 없었나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들과는 좀 간간이 왕래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두 아들 너무 잘 키워준 거에 대해서 이제 조영남 선생님께서 윤여 선생님 너무 고맙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친히 뭐 아버지니까 이렇게 등록금을 내줄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등록금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이게 장난 아닌 게 콜롬비아랑 NIU면 둘 다 뉴욕에 있는 곳이라서 되게 학비가 비싸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학비랑 그 비싸 비록만. 그러면은 곱하기 4 하면 2억 8천, 두 명이면 한 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셨대요. 아이들한테 평생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등록금을 내게 해주게 돼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등록금을 내줄 만한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네. 정말. 조영남 씨가 정말 이 두 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요. 한 번 아들과 뭐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들이 잘생겼다고 뭐 칭찬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해했다고. 저도 뭐 조영남 씨, 윤여정 씨 다 따로따로 프로그램 했고요. 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영남 씨는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들 생일을 여기 조영남 씨 외투에 보면 항상 여기 원인 모를 숫자가 있거든요. 그냥 두 아들의 생일입니다. 그걸 새겨갖고 다니면서 그거라도 잊지 말자, 미안함을 잊지 말자라고 그 애틋한 부정이 보이고요. 아니 이렇게 두 아들은 간간이 조영남 씨와 만남이 있었는데 윤여정 씨와 조영남 씨는 이혼 후에 연락조차 안 하고 지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남 씨가 계속해서 이제 윤여정 씨를 네? 향해서 화해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화해 제스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하은정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스타일이라 네. 아마도 그렇게 이제 언론에 비춰져서 혹시나 윤여정 씨한테 어떤 감정이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비춰진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조영남 씨 측근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의 그 과거사, 애증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터에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나.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영남 씨의 입장을 그냥 정리를 방송에 나와서 했던 멘트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 윤여정과 아들과 살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뭐 윤여정 씨가 나왔던 그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해서 아니 본인한테 전화 아니고 다른 이에게 전화를 해서 뭐 엄청 가장 웃긴 여자는 윤여정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헤어진 순간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최근에 그런 행보 꽃다발을 들고 등장한 것까지를 보건데 조영남 씨는 생각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윤여정 씨를 향했던 거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건 윤여정 씨의 입장이고 아직까지 그게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이제 본인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본인의 그런 성향마저도 바꿀 정도로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사실 조영남 씨 입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사실 윤여정 씨의 입장이 어떨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 반응이 어떤지. 네, 윤여정 씨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조영남 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하죠. 그래서 허지웅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 윤여정 선생님은 영화 세시봉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영화 세시봉에는 젊은 시절의 조영남과 윤여정
김여정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윤형주 씨가 말을 하기를 친구 윤여정은 조영남 얘기만 나오면 침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얘기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윤여정 씨는 아직까지는 좀 조영남 씨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영남, 윤여정 씨 두 분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왕성한 활동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박시현 씨가 결혼 생활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서 박시현 씨는 절대적으로 X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이제 이혼 사유는 이제 배우 두 딸에 관련해가지고도 박시현 씨가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많은 걸 얼굴로 말하고 있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기자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번 주 핫 풍문, 다음 풍문은 뭔가요? 네, 배우 박시현 씨가 결혼 생활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네, 지난 5월 17일이었죠. 박시현 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본인은 지금 함구하고 있지만 소속사에서 간단하게 해명을 했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에 이혼 소송에 들어가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혼 소송은 접수가 되고 나서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조정이 결렬이 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박시현 씨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친정 어머니랑 같이 따로 지금 살고 있는 별거 상태인 거죠. 소송이 들어갔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기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씨? 얻은 그걸 없어. 제가 정경수인데요, 정경수. 저희가 뭐 다루는 사건들 보면 네. 다 기승전 이상민. 네. 한 번 더 기승전 이상민. 되게 경험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따지자면 제가 뭐 피해갈 수 없는 또 연결고리가 있었고 이번 이혼권도 그렇네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시현 씨 너무 팬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뭐 이혼 소송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제 박시현 씨가 SNS 활동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했어요. 이제 최근에도 아이에 대한 글을 남겼었어요. 이제 건강해, 사랑해, 지금처럼 잘 살자라는 아이 사진을 함께 올렸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SNS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또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의 두 자녀를 둔 박시현 씨가 돌연 이혼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진짜 궁금한데요. 박시현 씨는 남편분과의 결혼 생활에서 별 문제는 없었나요? 그러게 이렇게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박시현 씨가 그동안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가 또 둘이기 때문에 또 둘째는 굉장히 또 아직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네. 둘의 화목이 굉장히 좀 금슬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들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번 그 이혼 소송 중이라는 얘기가 참 느닷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 박시현 씨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 그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연기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고 집안 이런 소소한 일까지 남편이 알아서 다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금실 좋은 부부로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조금 박시현 씨가 정말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 소송의 얘기가 들어서 좀 사실 놀리긴 했거든요. 아니, 진짜 무소식이 네. 소식이라고 전혀 아무 기사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네. 잘하고 있겠거니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올 초부터 몇몇 관계자들 사이에서 뭐 박시현 씨가 별거 중이라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루머인 줄 알았죠. 그리고 박시현 씨가 워낙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그 애정을 많이 드러냈었고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와도 절대 이거는 그냥 루머지 박시현 씨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취재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혼한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저희는. 아니, 그렇죠. 아니 누가 결혼한 사람도. 사실 이혼을 이렇게 뭐 자기가 괴롭다라고 이렇게 막 개인적인 사실 가정사나 개인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 본인만 힘들고 그들끼리만 굉장히 괴로워하고 맞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혼 소송까지 가면 그건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참 굉장히 안 좋은 나무로 끝날 수도 있는 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서 누구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하 기자님이 SNS 얘기도 잠깐 하셨었잖아요. 근데 딸들을 또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또 이혼을 결정하기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두 딸의 양육권 관련해가지고도 박시현 씨가 굉장히 아마 이혼 소송의 쟁점 중에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그렇겠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두 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박지현 씨는 지난 2013년에 첫째 딸, 그리고 2015년도에 둘째 딸을 출산을 했죠. 근데 뭐 결국은 뭐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봉합이 안 되고 이혼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제 현재는 박지현 씨가 두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그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친권과 양육권이 가장 큰 쟁점일 텐데 박시현 씨는 아이는 절대적으로 자신이 키우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박시현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박시현 씨의 또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 또 수면 위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는 않았던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좀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았어요. 네. 2000년도에 미스코리아 대회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우연히 들른 고 앙드레김 패션샵에서 앙드레김 씨로부터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 한번 나가봐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되게 반대를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주셔가지고 결국 대회에 나가서 미스 한주 여행사로 입상을 했어요. 근데 박시현 씨 어머니도 미스 강원진 출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네, 모전 여전인 거죠. 그래서 그 박시현 씨가 미스코리아 대회 입상하고 나서 굉장히 기뻐한 사람도 또 어머니였다고 하네요. 근데 박시현 씨가 미스코리아 입상 후에 또 눈에 띄는 활동을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명세를 처음에 타게 되신 거죠? 근데 박시현 씨가 미스코리아 입상 후에 또 눈에 띄는 활동을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명세를 처음에 타게 되신 거죠? 그때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었고 그때 이제 연기자로 데뷔해서 드라마도 불스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여자친구로서 예전에 이제 주목을 받긴 했었죠. 열애 2년 만이죠. 2007년도에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후에 뭐 박시현 씨는 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국 여행도 막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지만 아픔을 다 쫙 접고 박시현 씨는 그 이후에 많은 작품을 통해서 정말 배우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2011년 그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지만 그 현재의 남편분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큰 오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포폴 수약 사건.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2013년도였죠. 이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으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박시현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은 이제 의사 처방에 따라서 미용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박시현 씨가 희귀병과 관련해 투약을 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5차 공판 과정에서 영화 촬영 도중에 허리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한번 했고 이때부터 희귀병을 앓았다라고 해서 이로부터 프로포폴 투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대퇴골두 이제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퇴골 두의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넓적다리 뼈 위에 있는 그 부위인데 거기 혈류가 아예 차단돼 버려 가지고 조직이 서서히 괴사하는 그런 아주 희귀병이에요. 네. 이 병 앓고 있는 분 중에 알려진 분이 가수 김경호 씨.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뼈가 서서히 조직이 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면은 이 뼈가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인데 이 병 때문에 프로포폴 투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에게 더 큰 의혹을 받고 좀 질타 아닌 질타도 분명히 받았었어요. 근데 박시현 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 당시의 발언이 좀 와전이 돼서 기사가 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러면은 병명을 알고 왜 그럼 치료를 하지 않은 거죠?
박시현 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시현 씨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다리를 절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안고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여러 병원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통증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죠. 그 지금 프로포폴이 왜 문제가 됐느냐면 마약 성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박시현 씨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약 성분에 있는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었느냐. 재판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불법을 인정, 알고 있었나. 이게 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하고 또 세 번째는 치료 목적의 시술이 치료 목적 아닌 별도의 시술, 예를 들면은 뭐 잠을 자기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그 의존성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본인들도 그렇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치료 목적으로 해도 어느 순간에는 약간의 의존성이 있을 거라는 게 됐고 또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마약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세 번째는 치료 목적에 별도 시술이 또 필요했느냐 이건데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프로포폴을 남용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무죄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또 인정 안 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박시현 씨가 그 집행유예를 받은 마지막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수술도 하게 됐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처방을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좀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요. 좀 당시에는 대중들의 시선이 좀 싸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박시현 씨가 1년 반 동안 자숙을 하고 그리고 종편 드라마로 맞아요.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1년 반이라는 자숙 기간에 대해서는 어쨌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앞으로 언젠가에 복귀를 한다면 이런 고민을 했고 아이가 만약에 물었을 때 대표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뭔가 답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복귀를 결심했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뭐 종합을 해보면은 아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다시 한번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아이 때문이다. 아니, 정말 맞아요. 박시현 씨의 아이 사랑이 진짜 더 각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하게 됐다는 건 박시현 씨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진짜 이혼이 큰 허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혼하고 나서도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그럼요. 수 있고 예. 이상민 씨 어때요? 허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뭐 그들끼리 아픔과 상처가 정말 힘든 거지. 예. 본인들의 아니, 본인이 아니 사실 본인들은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혼을 하게 된 본인들은 이게 되게 그, 예, 정말 아프고 힘들고 예, 이게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고 하나의 허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 그렇게 아픈 시기 때 정말 일에 몰입해서 다시 이렇게 재개 성공한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힘을 내셨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네. 잘 네. 계시니까요. 네. 응원합니다. 사실은 그 이혼을 하면 예능인들, 쉽게 말해서 예능인들은 조금 자숙은 아니고요. 좀 휴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와서 막 웃길 수는 없으니까. 웃기거나 막 즐거운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좀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름으로 뭐 예를 들면 박시현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그 극중 인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극중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걸 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어서요. 사실 얼마 전에 그 파경 소식 알린 허이제 씨 영화 우주의 크리스마스에 출연을 확정했고요. 뭐 드라마 당신은 선물의 주연을 확정짓고 8년 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혼한 정찬 씨도 이혼 당시 드라마 최고의 연인을 촬영 중이었고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지금 출연했던 그 오윤아 씨 사임당 같이 촬영했는데 정말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연기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정겨운 씨도 요즘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금 더 아픔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연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에너지로 사용하는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 뭐 허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좀 많이 아프고요. 당사자들은 힘듭니다. 어쨌든 빨리 좋은 모습으로 불황문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풍문에 대해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풍문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게요. 풍문으로 들어쇼!